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들을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그 일들은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오늘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의 터닝포인트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내 삶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평가됩니다. 이분은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또 그 삶의 여정 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작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작품 세계가 이렇게 바뀌게 된 그 계기를 설명해 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1867년 8월 스위스 바젤에 있는 미술 박물관에 그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그림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그림에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이 그림,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그 그림 그 이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충격받는 모습을 그의 아내 안나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도스토옙스키를 압도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림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상기된 얼굴은 그가 간질병으로 발작할 때 보던 그 모습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붙들고 옆방으로 갔다. 간질 발작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 발작은 없었다. 점차로 도스토옙스키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우리가 떠나오려 할 때 그는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자고 하였다. 도스토옙스키가 묘사한 그 아내가 보았던 그 모습 속에 푸른빛을 띠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받은 충격이 뭘까요? 그는 십자가라는 고난, 그리고 고난의 결과로 처참하게 죽은 푸른빛으로 변해가는 그 시신을 바라볼 때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인간의 잔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쌍함이었을까요? 도스토옙스키는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 속에 감춰진 생명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는 전율을 느끼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작품 세계나 그의 삶의 행보가 많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보았다, 본다라는 그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7장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보니까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9절 예수를 아는 이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또 공통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된 일을 보고, 48절도 그 된 일을 보고, 49절 보니까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달라지게 되었을까?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한 죄수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장면을 보았던 그 백부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게 되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로, 그래야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난 주간 중에 우리의 살아온 삶,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진정 봐야 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죽음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 주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사람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고 공급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늘 하나님께만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도움받느냐, 의지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너도 너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너가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 그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알지 못한 일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행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그 결핍과 그리고 굶주림과 고독과 고통이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공급함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은 불행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혼자 살아갈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자유고 그리고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기뻐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능력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행만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인간은 받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죄와 더불어 말씀드린 고통과 두려움, 불안, 슬픔과 불안의 모든 불행의 요소가 찾아오면서 그것뿐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죽음, 그 죽음을 떠나서 그 죽음 이후에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지옥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바로 그 공간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자신감과 자유는 얼마나 인간이 고통과 실패와 아픔의 모습으로 변한지를 철저하게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잘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는 그 고통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그 죽음만이 아니라 그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내면의 그 공허함을 메꿀 길 없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절망과 고통과 죽음과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자신들의 운명과 자신들의 불행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여다보지만 결국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또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 쾌락을 통해서 이 엄연한 자기 앞에 주어진 이 현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해봅니다. 어떤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엇인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도해보지만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 사이칼라지컬 가드라 그러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자기 삶의 자유함을 얻으려고 해보지만 그것도 역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겪어야 될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나름대로 자기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생명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남다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물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그리고 그에게는 권세도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깊은 좌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삶을 살 때 그 율법이 자기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율법은 자기를 더 압박하고 가중시키는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훗날 자기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랑하며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처럼 아무 가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 내가 쌓아놓은 아무것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말씀은 애플 그 회사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에는 내가 벌어놓은 엄청난 돈과 과학의 발전 이것이 내 죽음 앞에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운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삶 자체가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의 사슴 사망이라면 그러면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치루어지고 있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갚으시고 그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가,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저 모든 징벌을 받게 만드는 저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 십자가에 내 자신이 달리고 죽어야 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운명이라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나는 내대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뭐 이대로 살다가 다 죽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실로 우리 삶 속에 진짜 불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날 뿐 아니라 죽음 이후 속에 심판이 기다리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자신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심각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내 운명을 진지하게 내 미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건강만 있으면 이대로 살다가 남들 다 죽는 모습으로 그렇게 끝나겠지 그렇지만 죽음의 임박에서 저는 얼마나 당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연하게 맞이할 것 같았지만 그들이 정작 마지막 내뱉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 그토록 당당하고 큰소리치던 그들이 죽음 앞에 서서 그
그 다가오는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고 연약한 존재인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살아갈 때, 어쩌면 여러분 중에 불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기 전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미래를, 내 삶의 운명을 볼 줄 아는 눈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본질을 보는 눈들이 우리들 속에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5절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지켜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여러 지명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특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죄인 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져 있을 때에,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전혀 회개하거나 돌이킬 의사와 생각도 없는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일곱 마디 말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바로 십자가에서 다 치루신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양보하시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체적인 묘사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어디서 풀어놓을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래서 인생 속에 늘 슬픔이 우리 삶 속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제대로 그 사실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오해와 무지가 가득하고 있다는 것, 제대로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오해와 무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맞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의 징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 찔릴 수밖에 없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병들어서 우리는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행할 수 없어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그 길이 멸망인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구속해 주신지를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단지 은혜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딸 대신 죽일 대상의 목록을 적어보라면 종이는 깨끗하다. 연필도 필요 없다. 목록에 올릴 이름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록에는 이 세상을 살던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범인 까닭이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이유이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소망입니다. 사랑은 회복입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눈들이 열려질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우리는 머물러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비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47절의 백부장의 고백처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동일한 사건 기록하는 마태와 마가는 아까 하나님의 자녀였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셔서 영원히 멸망당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바로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손을 가지고 행하며 예수님처럼 그 발을 가지고 복된 곳으로 찾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강의한 철로역정 책을 보니까 철로역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슬픔의 길도 지나고 절망의 길도 지나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에 서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를 짓눌렀던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첫 번째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 크리스찬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격과 자유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자주 펼쳐보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생각되어진 대로 환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들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임을 오늘 이 존 버니언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또 제가 읽으니까 우리 나가면 목사님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책인데, 대장암 말기 판정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3년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황금기인 40대에 세상을 떠난 유석경 전도사님의 그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가 확신 있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정리되고 고백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가 복음으로 유명한 학원 강사에서 복음의 사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전환하게 된 그 작은 계기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유명 강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직업을 바꿉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으로 가는 그 학생들을 위한 진학지도 그런 가외 선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원의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부잣집 아이들이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걸 생각하니까 얘들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도 살아도 영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걱정 없으니까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마역도 하고 실컷 놀다 오니까 와도 부모들이 답답해서 이제 좋은 선생님, 비싼 선생님 붙여서 이제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처음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기를 보면서 아리우로, 껌을 씹으면서 아리우로 자기를 계속 이래 본다는 것입니다. 웬 이상한 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그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너를 놀랍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너는 존재다, 그러면 웃기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애들이 껌을 씹으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시 묻는다고 합니다. 뭐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다시 묻,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그러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대학 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그래, 그래도 간다 하면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니? 아이들이 주로 가겠다는 대학이 하버드나 스탠포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아는 대학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거기 갈 수 있어. 그러면 갑자기 아이들이 껌을 탁 뱉고 대부분다 입에서 욕이 나온답니다. 욕을 탁 뱉는답니다. 농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을 엄청 싫어합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20번만 나하고 수업하면 너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확신을 주면서 20번 동안 자기가 이 아이를 만나서 공부시킨 동안 강조하는 게 있답니다. 공부 내용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원래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만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씨알도 안 먹히다가 아이들은 변화되게 되고 그 결과 놀라운 성적표를 갖고 명문대학에 지나가는 아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등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과 사탄의 공격과 상처와 왜곡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 그리고 난 원래 이래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그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뭘까?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는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마지막 1년은 인턴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한국에 나와서 있는 동안 그에게 직장한 말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에게 수술하지 않고 3년을 살면서 그가 복음을 수없이 많이 전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자기가 병과의 싸움에서 찾아오는 절망과 낙담이 그에게 찾아올 때마다 다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가 즐겨 불렀던, 그가 즐겨 찾았던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삶이 자기로 하여금 어떤 고통 앞에서도 이기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낙담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민옥이 씨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분은 고통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고통도 질병도 이미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확신과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든 이 땅에 다시 살려두시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이 첫째는 죄인 의식입니다. 죄인 의식.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늘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생각을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렸다가 조금만 기억이 나면 생각하면 기억 떠오르는 것을 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떠올리려고 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식 속에, 늘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의식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죄인 의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는 그 비참한 인생,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모습들, 그 죄가 치러야 될 그 대가들, 죄의 저주들, 그 죄인인 나, 영원히 멸망받을 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함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짧고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또 하나의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의식입니다. 그런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지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현할 때 은총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Amazing Grace, 그 은혜의 놀라와 놀라운 그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래서 내 죄를 사시고 용서하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그 삶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 속에는 감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이며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에게 사명의식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왜 아직까지 나를 이 땅에 두셨지? 오늘도 나는 나의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 오늘도 수없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고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깁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보내다가 죽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를 구속하시고 오늘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 이 사명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여러분 저도 많은 사람들 만나보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만큼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저 얘기가 아니라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그 모든 간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을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푹 꺼져버리는 사람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오늘도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 내가 희생해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헌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나를 볼 줄 아는 해안과 심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고백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내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를 오늘도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헌신과 희생과 열정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오늘 그 백부장의 변화된 삶,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 무리의 변화된 삶,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믿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꾼 도스토옙스키처럼 죽음, 고난, 절망 그 속에서 주께서 두신 그 소망과 생명을 다시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내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담대하게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눈에 드러나는 십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인 된 나를 알게 하시며 그런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셔서 크고 귀한 놀라운 일에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의 사명이 하나님 기억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대로 왔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인생인데 하나님 이제 멈추어서서 하나님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죽음과 멸망 앞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이마에 인쳐진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두루마리 말씀을 따라서 오늘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 가운데 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